자, 얼굴을 바꿔야 되는지 얼굴의 컴플렉스를 바꿔야 되는지 헷갈리시죠? 강남역에서 일하는 미용성형시술 11년차 아름쌤입니다. 저희 병원에 시술을 원하셔서 오시는 분들 중에서 대략 10에서 20% 정도는 시술을 안 하시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공장형 병원들이 처음에 성형수술이나 시술 상담을 의사가 직접 하지 않고 직원분들을 통해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죠. 의사는 시술에만 집중을 하고 나머지는 되도록 직원분들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병원의 운영자 입장에서 가장 큰 돈을 벌어주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담을 직접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시술 전 상담의 중요성이 정말 정말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미용성형 시술 경험이 11년차인데요. 한때는 수술도 열심히 해보고 또 몇 가지 유행하는 시술도 겪어보고 또 그 전에 10에서 20여 년 전에 선배 의사님들이 해놨던 과거에 유행했다가 사라지는 시술이나 수술의 흔적들도 살펴보고 해보면 느껴지는 게 정말 많거든요. 야, 내 얼굴이라면 이렇게 하겠다. 내 가족의 얼굴이라면 이렇게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하나 들자면 10여 년 전에는 이마를 넓게 하는 게 되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헤어라인 제모를 환자분들께서 많이 요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또 반대가 됐어요. 원장님, 저 이마 축소 수술하면 어떨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이죠. 자, 이게 처음에 미용 성형 시술 업계에 들어오면은 처음에 들어온 의사는 엄청 마음이 흔들려요. 저도 당시에 유행하던 수술이나 시술을 보면서 와, 이게 정답이네 그랬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거는 그냥 유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새로 나온 시술에 대해서는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편이거든요. 중간중간에 막 사라지는 시술이나 레이저 이런 게 종종 있어요. 나중에 한번 한때 유행했다 사라진 시술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때를 위해서 뭐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자, 그래서 이런 영상도 전에 만들어서 올린 적이 있어요. 안 해도 된다고 설득하는 게 더 힘들어요. 자, 환자분께서 원하는 특정 시술을 하러 오셨는데 필요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만약 어떤 물건인데 어떤 사람한테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귀걸이, 모자, 옷 뭐 이런 경우에는 제가 특별히 뭐 말릴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마음에 안 들면 집에 두고 다니면 되잖아요. 그런데 얼굴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사실 뭐 우리 얼굴이 이상해도 막 면전에 대고서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너 얼굴 이상해? 와, 저거 봐, 임금님이 발가벗었어. 물론 뭐 얼굴도 이상해지지만 거기에 돈 들여 아파 위험성 감소해. 이거 물건 사는 거랑은 얼굴에 시술하는 걸 또 수술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미용 성형이나 시술을 하는 이유는 컴플렉스를 벗어나고 내 삶을 더 사랑하고 내 삶을 더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인데요. 어울리지 않는 수술이나 시술을 하면 오히려 컴플렉스가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떨 때는 얼굴을 바꿔야 되고 또 어떨 때는 얼굴에 대한 내 컴플렉스를 바꿔야 될까요? 일단 컴플렉스를 가지게 된 것이 진짜 내 얼굴에 현실적인 단점이 정말 있는가, 정말 객관적인 단점이 존재하는가가 되게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 괜찮다는데 나만 고민스러운 경우는, 그런 거는 나만의 컴플렉스인 경우가 많죠. 흔하게는 좌우 얼굴에 비대칭 등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럴 때는 컴플렉스를 바꾸는 게 맞겠죠. 자, 이제 반대 경우인데요. 제가 한번 빨리 말해볼게요. 자, 속사포랩 출발합니다. 꽉 잡으세요. 반대로 얼굴에 실제적인 단점이 있으면서 크게 무리하지 않는 기대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기대를 이루기 위한 얼굴의 기본적인 조건도 만족한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내 컴플렉스와 일치한다면 수술이나 시술을 시도해볼 수 있는 거죠. 또 그게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시술인지 진짜 유용하고 나한테 맞는 시술인지를 잘 알아야겠죠. 그리고 어떤 시술이나 수술을 하더라도 그게 원래 어떤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자연스러운 모습과 비슷해야 돼요. 나중에 유행이 다 지나가지고 나 혼자만 외계인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제가 여러 번 누누이 말하지만 아무리 예뻐지더라도 이 세상에 있는 얼굴이어야 돼요. 지구상에서 혼자만 독보적인 얼굴이 되면 안 됩니다. 미용 수술, 시술을 받은 사람만 될 수 있는 그런 얼굴이 되면 안 됩니다. 또 시술을 하더라도 나중에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예뻐도 나중에 마음에 안 드는데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그래서 뒤가 없는 그런 시술들은 정말 별로예요. 마지막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시술이 나중에 이거를 반복 시술했을 때 또는 다른 시술을 하려고 할 때, 다른 수술을 하려고 할 때 그걸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끝났어요. 자, 숨차네요. 자, 그래서 이런 수술을 할지 말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게 다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시술을 하려는 사람들이 직접 상담을 해야 되고 초보가 아니라 오랫동안 해서 경험이 많은 사람이 상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공장형 시술은 물건을 생산하는 데는 맞을지 몰라도 얼굴에 하는 시술에는 맞지 않아요. 자, 병원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하는 분들의 10에서 20% 정도는 시술을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냥 가셔도 된다고, 더 생각해 보시고 저랑 다시 와서 상담해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또는 뭐 카톡을 또 해보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바로 앞에서 얘기해 드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그냥 뭐 이거 하고 싶어요. 네, 하세요. 저거 하고 싶어요. 네, 하세요.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는 게 훨씬 쉬워요. 얼굴에 수술이나 시술을 하지 말라고 설득하는 게 훨씬 더 힘들고 어렵고 또뭐 이렇게 금전적으로 이득도 아니거든요. 돈도 안 돼요. 하지만 얼굴은 그렇게 이거 하고 싶어요? 네, 하세요. 이렇게 해서는 좀 곤란한 것 같아요. 오늘의 요약 두둥탁. 얼굴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물건이 아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아름닥터 검색하시면 고민상담 채널을 제가 열어놨어요.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어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카톡 주세요. 이상 강남역에서 일하는 미용 성형시술 11년차 아름쌤이었습니다. 안녕.